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라이너가 다크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이 다크문 축제 기간이고요. 다크문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문 축제예요. 어디 볼까요? 그 다크문 축제에서 할게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달력을 켜두면 다크문 축제가 여기서 시작돼서 다크문 축제가 언제 끝나냐면 꽤 오래 하는군요. 원래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다크문 축제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게 돼요. 서버가 다르면 거래가 안 된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문 축제인데 위치는 에르인 숲이고요. 다크문 축제가 올 때마다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이게 되는지 전부 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로 오면 되겠네요. 네, 아마 와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아이템 거래가 잘안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다크문 유랑단들이 와 있고요. 옛날에는 다크문 축제가 이런 데가 아니었고 다크문 카드라는 장신구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던 게 다크문 축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상에서 다크문 축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면은 다크문이 시작됩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구경 한번 와보세요라는 그런 업적을 하나 하셨을 거예요. 업적을 하나 하셨을 건데 업적 하셨으면은 이제부터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제가 여기를 좀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크문 축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문 기술 올리기에 좋아요. 전문 기술 올리실 때 다크문 축제로 오시면 공짜로 전문 기술 숙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부 지금 최면의 가루가 없어서 좀 막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다크문 축제. 들어오면 제 도움이 필요해요? 네, 모든 곳에 깃발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봉술 숙련도를 올려줘요. 네, 상품권을 갖고서 다른 여러 가지 모두가 재미있는 게임들을 할수 통해야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쾌가 힘과 있습니다. 명예를 다크문 위해. 일쾌죠. 놀 때려잡기 게임이에요. 다크문 게임 경품을 줍니다. 놀을 명예롭겠어.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명예는 그래서 뭐커? 여기서 말을 걸면 되겠습니다. 자, 동전이 내 있어야 싸움 소리. 된다는군요. 그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동전을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반가워요. 발사, 인간 대포알, 이것도 다크문 게임 경품을 내가 줍니다. 네, 대포 발사하는 것도 반가워요. 당연히 다크문 게임 동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자, 다르네요. 저도 옛날에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오면요. 네, 아닌가? 여기에 발사 명중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60초 뭔가 안에 싶어. 25점. 요게 전부 다 1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퀘스트 어떤 일이신가요? 요거는 힘 시험하기라고 해서 상품권 주는 어떤 거고요. 일이신가요? 네, 퀘스트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그런 걸 아직까지 또할수 멀지 있다는 게 좋은 않았어. 거예요. 애완동물도 주고 용팽 점수도 줍니다. 새로운 달이 네, 굉장히 뭔가 좋은 의미인 것 거죠. 얘한테 말을 같아. 걸면 인간인가의 친구는 마찬가지 지금 다크문 게임 동전이 어디에 있어야 있는가? 됩니다. 굵은 실타래가 부족하죠. 자, 아무튼 퀘스트 다 받으면서 돌아다니시는 게 좋아요. 반갑네. 통통 전차 게임 이런 거 전부 다할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 하면. 멍들지 마게. 그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또 퀘스트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퀘스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퀘스트를 많이 할수 있어요. 원하는 게 네, 여기서는 무엇이오? 요리를 올려줄 겁니다. 요리 숙련도, 근데 요리 숙련도는 필요가 없는데 바람을 얘도 뭐 하나쯤 하면 원하시게. 괜찮겠죠. 네, 요리 숙련도는 어차피 판다리아에서 다 올려주기 때문에 제일 쓸데없는 퀘스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저는 마법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법 부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람죽한 폐기물 재활용. 요겁니다. 자, 나머지도 다 보여는 드릴게요.
놀이동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동산. 놀이동산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퀘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요거죠. 아니네요. 어딨나요? 잠시만요. 어딨니? 바삭한 개구리 튀김. 바람직한 폐기물 재활용. 요겁니다. 예언자의 먼지를 만들어야 돼요. 버려진 무기 6개를 찾아야 됩니다. 자, 버려진 무기 6개. 과연 어디 있을까요?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라. 버려진 무기. 축제 지역을 둘러보면 버려진 무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이런 거 타볼 수 있나요? 잠깐만요.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버려진 무기. 일단 저는 버려진 무기를 찾고 싶습니다. 축제 지역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버려진 무기. 여기 있습니다. 버려진 무기. 그렇습니다. 이걸 6개를 찾아야 돼요. 자, 보다 보면은 또 있어요. 버려진 무기.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버려진 무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버려진 무기. 아래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자,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이 화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있어야만 버려진 무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내 눈엔 보일 것이다. 요런 생각이 필요하죠. 버려진 무기 여기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네 개 먹었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버려진 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써가지고 미니게임 할 거예요.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버려진 무기. 여기 있다. 5개.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기 있다. 좋아요. 다 찾았습니다. 요거죠? 마력 추출. 마력 추출. 그냥 이거 클릭하면 다 돼요. 마력 추출. 마력 추출. 마력 추출. 자, 이제 우리는 정말 꿈만 같은. 마법부여. 떨린다. 설렌다. 마법부여. 숙련도 5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숙련도 5가 얼마나 간절한 건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 지금 마법부여가요. 497에서 멈췄거든요. 500이 되는 순간 끝장인데, 지금 제가 그 최면가루가 너무 비싸서 돈 주고 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500을 넘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이건 구세주화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언자의 먼지, 마법수 부여 숙련도 5. 네, 올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여기 안 와야 되겠습니까? 꼭 와야 됩니다. 이거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과 관련된 모든 퀘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좋은 거예요. 네, 기억력의 대가 응급처치 숙련도까지 줍니다. 네, 요런 퀘스트도 하면 요런 것도 하면 이 부상자들, 이 부상당한 일꾼들에게 얘네들한테 이 치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를 치료만 해주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너무 쉬운.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쉬운 그런 퀘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응급처치 숙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보다 빠르네요. 올 일이라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숙련도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숙련도를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올려야 되는 그 숙련도를 여기선 그냥 올려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저는 500을 넘었어요. 마법 부여가 이제 전 대박 났습니다. 네, 제가 대박났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500을 넘기는 순간 영혼 티끌이 필요한데 판다리아의 특성상 영혼 티끌이나 에테리얼 파편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많이 대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마법 부여 저 만숙 찍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다크문 축제. 자, 간만랩 여러분. 다크문이 뭐예요? 이게 바로 다크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부여나 뭐 아무튼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 좋고요. 이 미니게임을 통해서 얻는 경품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고, 옛날에는 다크문으로 얻는 이 다크문 카드라고 하는 다크문 카드라고 하는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다크문 카드를 이제 주문 각인을 통해서 다크문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카드 한 벌을 만들면 정말 좋은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가 모든 곳에 깃발을인데 요거를 새로 깃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곳에 깃발을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굵은 실타래 적색염료 청색염료 다크문 깃발 도구인데요. 그거 파는 어떤 애들이 있을 거예요. 위치를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기념품 상인 다크문 요런 기념품들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크문 축제 상품권으로 꽃도 살 수 있고 보조 장비죠. 보관함, 그리핀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어요. 늄포범 뭐 다양한 이런 장난감들을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용품 상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과자 상인 있고요. 놀이기구 탑승권 흔들 호랑이 저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흔들 호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저분들하고 되게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게임 동전 사가세요 그러는데 게임 동전을 요걸 골드를 주고 사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그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군요. 그 굵은 실타래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크문에는 탈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저는 모기를 잡았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잠시 약간 숨소리를 내고 뭔가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건 제가 벽에 붙어있는 모기를 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묻은 것을 휴지로 예쁘게 닦아내고 있죠. 물티슈로 잘 닦아내고 있습니다. 자, 약간 방송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일단 게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전은 전부 다 동전은 일단 다크문 동전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게임은 동전입니다. 동전 사가세요. 알겠습니다. 샀습니다. 여기 있죠. 게임 동전자로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됐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다크문 깃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적색염료, 청색염료, 굵은 실타래 참 구하기 힘든 것들이네요. 자 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전 이 퀘스트를 하고 나서 직업용 여기 탈것 상인이 있습니다. 어머 애완용 애완동물이랑 탈것 야 탈것 통통전차 어머 비행선 어머 아기 호랑이 애완동물이네요. 날쌘 숲타죠. 다크문 춤추는 곰 이런 거 다 탈 것입니다. 자, 새끼 나머지는 전부 다 애완동물이고요. 이런 것도 사면 좋겠죠. 자 직업용품 상인이 일단은 저는 퀘스트를 먼저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직업용품 상인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어보면 될텐데 제가 참 바보 같네요. 어 얘가 파나요? 풍선 팔고요. 직업용품 상인이 어디 있는지 이 다크문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낚시용품 여기 있다. 일꾼한테 물어보면 길 안 알려줍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것도 퀘스트예요. 요게 아마 대장기술 퀘스트였나 그런데요. 이 안쪽으로 가볼까요? 네 다크 관리인이 있구요.
제가 원하는 상인이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북쪽 상인. 애완동물 상인. 식료품 상인. 좋습니다. 밀가루 포대 5개. 이건 딴 데 가서 사와야 되나 봅니다. 여기서 안 파나봐요. 네, 밀가루 포대도 안 팔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꼼수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꼼수는 쓰고 싶지 않지만 여행자의 동토 메모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행자의 동토 메모들. 여기서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무역상? 뭐죠? 이런 거밖에 안 팔아? 땜장이? 아, 이런. 너무 수준 높은 거밖에 안 팔잖아요. 염료를 안 팝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른 데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내부에서는 지금 직업용품 상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 눈에. 자, 아무튼 정보는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깃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깃발을 만들려면 적색염료, 청색염료, 다크문 깃발 도구입니다. 굵은 실타래. 그 다음에 바삭한 개구리 튀김은요, 밀가루 포대로 튀김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밀가루 포대로 5개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잠시 스톰윈드를 다녀오도록 하죠. 네, 아무튼 정보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영상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다크문 축제라는 것이 있다. 거기선 재밌는 거라면서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 전문기술 숙련도. 그래서 전문기술 숙련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말이죠. 얼마든지 퀘스트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퀘스트를 통해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스톰윈드에는 안 파는 게 없거든요. 네, 필요한 건 전부 다 외웠습니다. 적색염료, 청색염료, 굵은 실타래. 바로 여기서 팔고 있을 거예요. 직업용품 상인. 굵은 실타래, 적색염료, 청색염료 안 팝니다. 허허, 허허, 이 사람 안 되겠는데. 괜찮아요. 상인은 많습니다. 약재상. 아, 바로 여기서 치즈 상점에서 밀가루를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빵하고 치즈는 같이 먹어야 제맛이니까요. 치즈 상인, 치즈만 팔지 마세요. 치즈 상인? 정말 치즈만 파는군요. 치즈만 파는 것들. 아우, 치즈 냄새. 자, 괜찮아요. 다른데 살 게 많을 겁니다. 요리점도 있을 거고요. 여관에서 밀가루 포대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은 뭐 안 파는 게 없죠. 밀가루 포대 삽니다. 밀가루 포대. 밀가루요. 아니, 이런 거 말고 밀가루. 밀가루. 제가 치즈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즈를 사랑합니다. 치즈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요. 치즈 없는 세상은 정말 꿈도 꾸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입니다. 가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피자가 좋아요. 피자. 청색염료 감사. 자, 드디어 우리는 재봉을 할 수 있겠네요. 다크문 깃발 제작 완료. 놓으면 됩니다. 어디다 놓으면 되죠? 돌더미에. 알겠습니다. 돌더미가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밀가루 포대가 되겠습니다. 상업지구에서 밀가루를 안 팔 리가 없는데요. 포도주 상점. 네, 저 피자 완전 좋아요. 진짜 피자는, 와, 전 피자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는 요즘은 술을 잘 안 마십니다만, 예전에 제가 술 마실 때는 이 피쉬앤그릴, 아 이런 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돈 안 받고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피쉬앤그릴이라는 그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술집이 있어요. 술집 피쉬앤그릴. 옛날에 김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찍었었죠. 노래 부르면서 피쉬앤그릴 피쉬앤그릴 이러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치즈에 샤워한 양파 감자튀김이라는 아주 멋진 메뉴가 있었어요. 요즘 없는데도 많은데 그게 정말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그 정도로 피자를 좋아합니다. 치즈를 좋아해요. 스파게티도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 까르보나라라고 합니까? 까르보나라 좋아합니다. 라자냐 좋아해요. 라자냐 라자냐 먹고 싶다. 그 소렌토라는 이탈리아 전문 그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아마 그 프랜차이즈일 겁니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체인점인데 거기 보면은 소렌토라는 데 가면은 라자냐를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먹는 라자냐가 또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빵상인 어딨어? 빵상인 주방장 아닙니다. 보급품이 아닌데요. 미식가이상 이런 거 아닌데요. 주방장은 있는데 왜 저기 요리 좀 훈련 안 받아. 당신 같은 사람에게 훈련 받을 여유는 없어. 각인소 주문 각인소 아니야. 치즈버거 사랑하죠. 근데 치즈버거는 사실 롯데리아 치즈버거도 맛있습니다. 아니면은 맥도날드 치즈버거. 치즈버거 정말 좋아하죠. 특히 유로피안 프리코 치즈버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롯데리아의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버거 그런 거 좋습니다. 사진 찍을 때 그 치즈는 좋아하십니까? 라고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시는데 사진 찍을 때는 김치가 제맛이죠. 김치 치즈는 좀 아니야. 고독한 은둔자 선술집에서 분명히 밀가루 포대를 팔고 있을 거예요. 아닌데 이거 요리 관련된 데 찾아야 되는데 바텐더? 밀가루 포대. 안 파네요. 술만 파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갑자기 밀가루 포대를 밖에 있겠다. 밖에 있겠다. 골드샤이어에 있어요. 네, 황금골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다크문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치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고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든지 치즈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불닭도 치즈불닭. 그리고 저는 소주 안주로 피자를 먹는 사람이에요. 소주를 먹으면서 피자를 먹었죠. 한때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파마산 치즈가루를 잔뜩 뿌려가지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즈를 먹을 줄 아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즈를 먹을 줄 아는 자 라이너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라이너예요. 저예요. 아니군요. 부직한 주인? 아니야. 전문 요리사 아니라고. 멋진 모험 안 한다. 여기 있나요? 여관 주인? 당신인가요? 밀가루 포대가 필요합니다. 없네요. 치즈 좀 그만 팔아. 여관 주인? 밀가루 포대 안 팔아. 그럼 고백했습니다. 여관 점원. 안녕하십니까? 월램페사. 잠깐만요. 빵상인 있을 텐데. 돌아다니면서 빵 팔 텐데. 이 스톰인드 근위병도 저것도 정말 실수. 빵 여기 있다. 안녕하신가요? 밀가루 포대요. 안 파네요. 어? 영예롭게 싸우세요. 그럼 어디서 팔아? 이상해. 지금 용품 상인. 여기 있겠지. 신의 가호를 빔. 밀가루 포대 그렇죠. 샀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네, 여기다가 개구리 튀김을 튀김 옷을 입혀요. 뭐지? 방금? 아하, 솥에서 튀겨내면 되는군요. 예, 이제 가겠습니다.
치즈 돈가스 정말 좋습니다. 아, 저는 돈가스를 또 좋아해요. 아니, 나 돈가스 먹고 싶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돈가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돈가스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게다가 치즈 돈가스, 아, 나 울 것 같아. 나 지금 눈에 눈물 고였어요. 치즈 돈가스는 정말 돈가스 안에 치즈가 들어간 것도 너무너무 맛있지만 그것도 정말 감동적이지만 아, 나 울라 그러는데 괜찮아? 나 울어도 돼? 울어도 돼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위에 치즈가 이렇게 얹힌 그거 참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저는 정말 아, 나 울려 그래. 나 어떡해? 전 정말 치즈 돈가스 너무 좋아해요. 치즈 돈가스. 나한테 치즈 돈가스를 줘. 예, 여기 소치 있습니다. 이 소트에다가 튀겨내면 됩니다. 뒤쪽에 소치 있죠? 어? 여기 아닌가? 어, 요놈 맞는데? 신우폰 상이 맞잖아. 이놈 뒤에 소치 있대. 소치에서 튀겨내라 그랬어. 그지? 어허! 튀겨! 튀겨, 튀겨! 던지네요. 내가 바로 개구리 요리사! 던져, 던져, 던져! 다 던졌어요. 끝났어요. 아, 나 배고파, 진짜. 큰일 났네. 요리 숙련도. 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전문 기술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미니게임을 제가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라면 그 어떤 미니게임도 쉽게 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놓을 때로 잡기부터 하겠습니다. 한바탕 합시다. 좋습니다. 잡으면 돼요. 잡아. 잡으면 돼. 좋았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이러죠? 잡았는데. 어, 이걸 잡는 거구나. 노를. 어, 노를 잡아야 돼, 노를. 들지 않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어라! 놀 이놈! 저건 아니야. 사람은 치면 안 돼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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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 않고! 여기도 들지 않고인가? 여기도 놀! 좋았어. 나를 피할 순 없지. 전부 잡아주마. 전부. 모조리. 모조리 다. 모두 다. 들지 않고, 들지 않고, 들지 않고. 너도 들지 않고. 너도!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완벽해!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놀 때려잡기. 다크문 게임 경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크문 축제 포수입니다. 어떻게 하는, 초특급 대포 쏘래요. 발사해 주십시오! 이야. 좋다. 3, 2, 1. 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요게 1번 눌러가지고 떨어지면서 요기로 꼴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마 깨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걸로, 되게 짜증났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요거는 좀 제가 아까는 굉장히 그 노을 할 때는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요거는 사실 좀 자신감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요거는 사실 저도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건 좀 완전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성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반드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열정이죠. 그런 도전적인 정신, 그런 어떤 패션, 그런 어떤 이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석세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깰 수 있다. 클리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쏩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언제쯤 떨어지면 완벽할까? 지금이다! 아, 너무 빨랐어. 아, 빨랐어. 아, 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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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랐어요. 아, 빨랐어. 그렇습니다. 아, 치킨 피자, 치즈 밥 이런 거에 제가 넘어갔어요. 지금 옆에서 아프리카 채팅창에서는 치킨 피자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거를 잠깐 보느라 약간 타이밍이 어긋났죠. 하지만 이번엔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 도전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이죠. 그러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이 미션을 컴플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나요? 어딨어? 대포. 사람을 대포해놓고 빵빵 쏘고 말이야. 좋아. 좋아요. 가자. 또 보긴 개뿔. 자, 가겠습니다. 이번엔 완벽해. 이번엔 완벽해. 간다. 간다. 자, 타이밍 보고, 타이밍 보고. 타이밍 보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지금이다! 아우, 까! 이런. 물 앞에 NPC가 대포로 순간이동. 대포로 순간이동. 50실버. 돈이 듭니다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발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고고! 좋았어. 이번엔 완벽해. 요즘 근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나지요. 이게 바로 접니다. 보셨습니까? 라이너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대포 속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1골드 되나? 이 사기꾼아. 자, 인간 대포알 경품! 좋습니다. 다음 게임은 뭔가요? 뭐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다 제가 다 깨줍니다. 그 다음 퀘스트 뭐였죠? 뭐였더라? 여기 관용 맞추기 발사명 중. 여기 아니야? 아, 이거 놀이기구야? 흔들기구 안 타. 나쁜 녀석. 난 퀘스트 할 거야. 흔들기구 근데 타볼까? 근데 타고 싶다. 반가워요. 알았어. 놀이기구 타고 싶다. 다시 만나길 갑니다. 탑승권. 있잖아, 나. 흔들로켓! 와, 신난다. 야, 신난다. 우후. 뭐지? 뭐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재미없어. 이거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뭐야? 이건 놀이공원에서 처음으로 회전 목마를 탔을 때의 그 시시함과도 똑같아. 나 이런 시시한 거 싫어. 너무 시시하다.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해. 싫어. 나 안 타. 안 타. 절로 가. 에이, 저 제일 싫어요. 전 정말 이런 거 싫습니다. 아니야. 자, 여기 발사 이건가요? 사격 실력을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써봅시다. 좋아. 뭐? 이게 뭔데? 이렇게 쏘는 건가? 가운데. 뭐지? 가판대. 좋아. 쐈잖아. 뭐. 쏴. 속사. 쏴 뭐지? 여깄다. 몇 번씩 쏴도 되는 거야? 여기잖아. 맞았는데? 두 번 쏴도 되는구나. 두 번씩 쏴도 되네. 세 번까지 가능. 가운데. 막 쏴. 속삭고 뭐고 막 쏴. 쏘는 거야. 쏘면 돼. 이번 이쪽이다. 이쪽이야. 가운데다. 아직. 이쪽이었나? 한 발이 모자랐어. 자, 한 판 더 합시다. 부두교에 너무 심취하지는 마. 부두교에 심취하진 않아요. 나는
이 쏘기에 심취했을 뿐이에요. 좋아, 막 쏘자. 그 다음은 가운데다. 그렇지, 좋아, 완벽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쪽이군. 좋아, 16발, 17발. 그렇지, 18, 19. 좋아, 가운데. 어, 안다고 내가. 가운데, 가운데 알아. 가운데. 좋았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아, 이쪽이군. 당했다. 네, 25번 이상 맞췄습니다. 네, 더 이상 카운트가 안 올라가는군요. 뭐야, 25번 너무 쉽잖아. 발사 명중. 게임 경품 얻었습니다. 되게 쉽네요. 게임 동전입니다. 게임 동전 사십시오. 안사. 아까 다 샀다. 어, 여긴 뭐죠? 애완동물 조련사. 안 싸워. 어? 이거 싸워야 되나 보네. 나의 새끼 치타의 공격을 받아라. 받아라. 아, 적은 너무 세. 만렙이야. 이럴수가. 만렙이라니. 아, 이런. 당했다, 치타. 좋아, 그렇다면 난 새끼 흑요소 랩터를 내겠다. 가라, 새끼 흑요소 랩터. 아, 일격사라니. 이럴수가. 땅다람쥐, 가자. 아, 때렸어, 잘했어. 안돼, 다람쥐야, 내 다람쥐. 아, 저거 이겨야 돼? 얘를 이겨야 돼요? 이거는 못하겠네요. 네, 제레미 피셀은 못 꺾어요. 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제레미 피셀은 꺾을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포기할게요. 네. 자, 다른 퀘스트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얘인가요? 어, 좋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여자. 그것도 학살의 증표. 어머, 학살의 증표 가져와야 되네. 여기 계승품 상인. 어머, 어머, 다크문 계승품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크문 이거 좋은데요? 이거 뭐, 야, 이거 좋은데요? 어머, 이거를, 이거? 어떤 거? 축제 상품권. 어, 축제 상품권 모아서 살 수 있네. 와, 너무 좋은데? 저 14개 있거든요. 축제 상품권 사가지고 이거 계승품 좋겠네요. 계승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계승품 나쁘지 않네요. 자, 지금 퀘스트가 힘 시험하기 학살의 증표인데요. 네, 요거는 그렇다 치고요. 통통전차 사령관 다크문 거북이. 아, 오케이. 통통전차가 아마 요게 아닐까. 아, 요거 아닐까. 그죠? 통통전차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쏴. 아하, 2번은 뭐냐. 빠르게. 좋아, 좋아. 뭐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쟤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 이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잡는 거 아니야? 적 통통전차 아닌가봐요. 어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표물을 파괴해야 된다. 아, 목표물이라는 게, 네, 목표물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군요. 이거. 아, 요거. 오케이, 요거. 어허. 요거. 어허. 요거. 에이, 너무 쉽다. 다 부셔. 보시고요. 좋아요. 대충 붙어서 가까운 데서 쏘면 거의 뭐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야, 저쪽에 3개, 4개. 좋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안 돼. 아직 다섯 개나 남았는데. 안 돼. 아, 이럴수가. 27개밖에 못했어요. 한 번에 30개. 이번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놓쳐서 그래요. 그죠? 초반에 그리고 도망가는데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30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라이너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잡아야죠. 14개, 15개 충분해. 17개. 아, 잘못 맞췄네요. 18개, 19개, 2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 한 개 아까웠지만 아무튼 뭐 통통전차 사령관 경품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 얹기만 하면 돼요. 고리 얹기만 하면 돼요. 좋습니다. 고리 얹기 한번 해볼까요? 어디 있을까? 그 게임은 정말 마지막 게임인 것 같은데. 고리 얹기 여기인가요? 아닌데 이건가요? 어디일까요? 고리 얹기 게임 지도를 봅시다. 여긴데요. 찌그러진 투척용 고리. 아!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마지막 게임인 것 같습니다. 거북이 등에 고리를 던져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리 10개를 주는데 거기에 던져 넣으면 된대요. 등에 있는 막대에다가. 아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아, 이렇게. 아하, 아, 벗어나야 돼. 이렇게? 쉽잖아요. 쉬운데? 쉽잖아, 이거. 쉬운데? 이게 뭔가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지면 되는데. 뭐죠? 뭐죠? 안녕하신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게임은 잘못 만들었네요. 자, 좋습니다. 모든 걸 다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문 유랑단 평판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퀘스트를 할 수 있다. 퀘스트를 할 수 있고 그 퀘스트를 통해서 전문기술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한바탕 재밌게 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네, 경험치랑 평판 10% 증가. 다크문 흔들기고 한 번씩 타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험치 10% 증가 버프를 줍니다. 역시 다크문 축제는 굉장히 좋네요. 경험치 10% 증가 버프를 준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경품 한번 까볼까요? 경품, 첫 번째 경품, 축제 상품권. 두 번째 경품, 날가 빠진 누군가 되게. 오, 싸움꾼 조합, 어머. 오호. 좋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다크문 축제 상품권, 그 다음에 상품권, 그 다음에 상품권. 네, 상품권만 얻게 되는군요. 이 상품권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계승 아이템도 살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